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저는 오늘 한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1년 SM520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SM520 차량은 SM9형은 부식이 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정서를 타파하기 위해 제가 이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저한테 무수히 많은 카톡과 무수히 많은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SM5는 부식이 나지 않습니다. SM5는 한국차랑 틀려요. 어떤 SM5가 부식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를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이 교보제를 통해서 타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데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느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 차량에는 거대하고 육중한 부식이 은폐은폐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고고싱 하고요. 자, 이렇게 살짝 보이죠? 저런 흔적들이 바로 부식의 흔적, SM520 구형도 부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에 고질병이 있어요. 이 SM5의 부식 고질병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관에서 그 부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관람하시고 SM5를 현재 운행 중인 차주분들께서는 그곳을 반드시 그곳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도 여기 이렇게 썩어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차량도 한번 투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부식이 오리지널 부식인지 아니면 수리에 의한 부식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탐닉을 해보자고요. 자, 이 부식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차 대부분이 다 부식이 납니다. 이거 봐, 아유 구멍이 뚫렸어. SM5도 부식이 나래. 그렇죠, 부식이 납니다. 이게 어떤 수리 작업에 의해 가지고 부식이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지역적 특성상 혹은 지형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뚜렷하고 비록 지금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도 있고 또 염화칼슘을 안 뿌리는 지역도 있고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차량 만들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랍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외제차는 변함없이 부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사왔던 썩다리 외제차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진짜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형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각 족소에서 제가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떤 판금 작업을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셀을 잘라 붙여가지고 다시 원형을 복원시켰어. 근데 그런 데서 나는 부식은 저는 외제차에서 가끔씩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자체에서 오리지널 이 차량이 판금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출고 때 그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출고 때 그 형태 그대로 한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식이 지금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외제차는 정말 수리행 경우 아닌 이상은 부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SM520 구형도 부식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다 이렇게 부식이 나는 거예요. 그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혹독하고 이 악천후 속에서 이 차량들의 컨디션을 100% 유지하기는 사실 힘들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연 첨가를 많이 해가지고 보다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흥분돼. 왜냐면 정말 차 우리나라 잘 만들죠.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지. 어떤 기본? 차량 자체가 왜 부식이 나냐 이거야. 나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여기다 아연만 좀 초벌초벌 했어도 이 정도로 부식이 나진 않아요. 이거는 비단 이 SM뿐만 아니라 저기 있잖아 현대, 삼성, 기아, 쌍용, 대우 다 마찬가지예요. 부시나가지고 이게 차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건 이건 사실 차로서의 이게 차야? 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 친구도 역시 단 한 판의 판금도 들어가지 않은 오리지널 출고 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 혹은 메커니즘은 몰라도 이 외형 혹은 사고 그런 거에 대한 연륜과 짬이 엄청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목조목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놈 이거 약장수 같아. 사기꾼 같아. 그런 의심은 잠시 여러분들의 서랍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쏙 접어두시고요. 저와 함께 오픈마인드로 영상을 감상하자고요. 자, 지금서부터
죄송합니다. 지금서부터 이 SM5의 고질적인 부식면, 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형 SM5로 운행한다면 같은 부위에 이런 부식이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쓱. 자 이 차량은 2001년 차량이고요. 뭐 군데군데 뭐 부식이 있을 만한 곳은 없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괜찮고 뭐 군데군데 부식이 있을 만한 곳 아직 발견할 수가 없죠. 하지만 SM5 10대 중에 5대 반 정도는 항상 이곳에 부식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라지에터 서포트 이 하단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겉이 멀쩡해도 여기가 저렇게 부식 나가지고 파손되는 차가 진짜 10대 중에 5대는 무조건 있어요. 보이시죠? 다 터졌죠? 되게 흉물스럽게 터졌어요. 보이시죠? 다 터져가지고 너덜거리고 저 아부 한 아 이게 왜냐면 지금 거대 딱밤 당할까봐 이게 지금 얘가 힘이 없어요. 보네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야 너 내려오지마 아 부탁이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데? 자 이쯤에서 봐야겠다. 그리고 자 부식 나가지고 다 터져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SM520 구형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터졌어요. 다 터져가지고 너덜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차는 안 그래. 내 차는 부식이 안 나. 아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육안으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차량을 검수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자 이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엔진이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알 수 없는 게 왜냐면 아니 우리에겐 정비사 카센터가 있잖아. 아니 카센터 가서 하면 되지. 아 이걸 뭐하러 이거를. 하지만 이 사고 유무라든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리 형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시동이 안 걸려. 아 이거 배터리가 없어. 그 배터리 할인 매장 가가지고 배터리 갈면 되잖아.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자 배터리 자 엔진 시동 오는데 아 엔진 시동이 안 걸려. 아이 그러면 카센터 가가지고 견인해가지고 견인 아저씨한테 보험 불러서 아유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해가지고 카센터로 가서 엔진도 수리하고.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야. 하지만 이 차량의 사고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자동차 성능을 보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또 돈이 들잖아요. 그 돈 드는 걸 뭐하러 해. 이렇게 공짜로 중고차 수술 박주기의 채널을 보면 여러분들도 사고의 전문가 부식의 전문기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쓰냐 이거죠. 카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엔 여러분들 스스로 DIY 하시는 분들 많죠. 심지어 엔진 오일도 막 자기 스스로 갈아가지고 엔진 오일을 자신의 아는 카센터에다 투척하고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다 해먹다 보면은 스스로 아니 뭐 먹고 살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고. 하지만 이 사고는 틀려요. 이 사고를 전문적으로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가신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그런 굉장히 진취적인 행동이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깨알로다가 이거 거대 문콕방지 아니야 이거? 이 문콕 이렇게 일자로 박아 이렇게 쭉 박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재미없어 들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의 어떤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한답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중고차 수출 박준기한테 그런 문자 보내지 않겠죠? SM9형은 부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당신이 만든 허상 속의 허리일 뿐입니다. 이런 거 지금 저한테 보내지 마. 나는 문자가 너무 어려워. 아니 나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전화해가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막 내뱉은 단어를 이해할 만한 그런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좀 쉽게 얘기해요. 좀 쉽게 얘기하시면 제가 부탁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런 막 무슨 책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무슨 고사를 막 그 거기다 막 적으시면서 아유 난 진짜 그런 필력은 저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주위에 아는 지인분들한테 자랑을 하세요. 부식 굉장히 많이 났죠? 아유 흉물스러워. 사실 이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부식이 나면 솔직히 안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아니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차는데 더구나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되고 사계절을 운영해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에서 부식이 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 기본에 충실한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말 한마디, 나 예전에 예전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예전에 한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단지 아쉬운 게 기본만 좀 충실해달라. 아니 부식만 좀 안 나게 해줘. 기본적인 것들이야 다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아니 부식 같은 경우는 한번 수리를 하면 거의 뭐 암적인 존재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식이 이쪽에 났어. 그 여기만 수리해. 그럼 이 부식의 이 원흉이 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에 부식이, 또 어디선가에 부식이, 오! 안녕 부식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 부식아! 아, 저도 여기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식들이 군데군데 상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애초에 부식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차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조사의 해야 할 몫이다 라고 저는 단언컨대 그거라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생각이 모두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인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굴 강요해. 내가 뭘 알아요. 누굴 강요하지.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오광하십시오. 예전에 영화 타짜를 봤는데 거기서 그 누구야 그 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광하시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좀 약간 웃기더라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가 항상 깨어있는 한 대한민국은 언젠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에겐 냄비 근성이 있으니까 쉽게 불타올랐다가 또 쉽게 사그러지는,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한 가지의 이념과 사상을 외치는 분들이 결국엔 그 바닥으로 가면 그들과 동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잡설 그만할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말 여러분들과 가족과 여러분들 연인과 신나고 재미나게 알차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언제나 정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모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